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블랙맘바에서 나온 증강 버전의 쇼크웨이브입니다. 스튜디오 시리즈의 쇼크웨이브를 이제 크기를 키우고 조금 개선을 해준 증강 버전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박살이 났어요. 되게 이슈가 많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어쩔 수 없이 예약했기 때문에 받긴 받았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일단 박스 아트샷에는 이렇게 멋지게 쇼크웨이브 들어가 있고요. 가디언 오브 더 유니버스. 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 앞에는 이렇게 멋있게 들어가 있고, 뭐 옆에는 뭐 별거 없고요. ZS-01.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비클 모드, 외계 탱크 같은 모드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뭐 테이핑은 잘 되어 있는데 밑에가 이렇게 뜯겨 있네요. 저는 뜯어본 적도 없는데 일단 박스를 한번 개봉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 꺼내서 보시면은 이렇게 멋있게 증강 쇼크웨이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뭐 무기도 들어가 있는데 설명서가 없어요. 일단 단순 복제 증강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설명서가 안 들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환불을 받을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한번 실험작으로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일단 크기도 엄청 크고 이렇게 뭐 무기 뭐 도색 정말 깔끔하게, 이런 도색이 양산화가 되나 싶을 정도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이렇게 연결 부위 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 이렇게 뭐 팔찌처럼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튼튼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케이블 타이 잘 뜯어 주셨으면 블랙맘바 증강 쇼크웨이브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진짜 멋있어요. 와, 크기도 엄청 크고요. 아, 이거 불안하네. 손도 조금 뭐 마탱이가 가 있는 것처럼. 뭐야, 손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야, 이 크기에서 오는 이 포스랑 지금 화면에서는 조금 어둡게 보이는데 조금 더 밝은 보라색이에요. 일단 이렇게 제품을 꺼내주시면은 와, 진짜 포스는 멋있습니다. 색감 진짜 멋있고요. 그리고 살짝 보랏빛 도는 그런 느낌의 도색 되게 괜찮게 들어가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오른팔에 달려있는 큰 캐논 쪽의 도색은 조금 더 어두운 편인데 이런 바디나 이런 다리 쪽 이런 쪽 도색은 조금 밝은 보라색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좀 어두워 보이는데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 이 도색 느낌 보이시죠? 진짜 스튜디오 시리즈 자체도 정말 잘 나와준 것 같은데 그거를 증강하니까 이제 이 크기에서 오는 포스가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빨, 다리 쪽에도 도색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 멋있어요. 이 안쪽에 몰드도 잘 들어가 있고 쇼크웨이브 멋있네요. 이렇게 손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등짐이 조금 존재를 합니다. 여기 뒤에 아마 제가 알기론 불이 들어오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터보 엔진 부스터 같은 거 3개 잘 달려 있고요. 이 뒤에 바퀴 굴러가는 거 이렇게 2개씩 들어가 있고요. 와, 이 거대한 캐논. 진짜 멋있습니다. 남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우락부락한 체형의 이런 도색 느낌에 진짜 보라색 메탈, 보라색 철 느낌이 진짜 많이 나요. 일단 다리에서부터 여기 머리끝까지 크기 같은 경우에는 약 33cm 정도 되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1kg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저울로는 정확히 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제품 고관절이 불안한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고관절 빼고 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들어서 360도 뭐 좌우, 양옆, 앞뒤, 상하 다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라쳇관절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팔뚝 있는 쪽에서 옆으로 벌릴 수 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돌아가는 구조는 없네요. 그리고 팔꿈치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걸리네요. 그래서 걸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360도 돌리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돌릴 수는 있어요, 부품 살짝 드러내지면. 그리고 팔꿈치는 이렇게 안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한 칸 정도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살짝씩 벌릴 수 있는데 살짝 허벌이에요. 그렇게 고정성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엄지손가락 이렇게 안쪽으로 넣을 수 있고 끝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고 여기 앞쪽에 관절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접었다 폈다 해주실 수 있고 여기 손가락 쪽에서도 살짝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안쪽은 이제 골관절 살짝 자유롭고요. 이런 식으로 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서 한번 접을 수 있는데 끝에는 관절이 아니라 그냥 연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질 재질로 손가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돌리거나 앞으로 빼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고요. 고관절 문제가 되는 곳 이렇게 앞으로 쭉 벌려주실 수 있고, 뒤쪽으로 뭔가 소리가 불안해요. 뒤쪽으로 이렇게 뻗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뻗어주실 수 있고, 무릎 있는 쪽에서 이 정도 접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발바닥 쪽은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부품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쭉, 그리고 뒤로는 이런 거 걸리는 것 때문에 조금 제한되고요. 뭐 돌아가는 구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있는 쪽이 따로 움직여지는 그런 기믹도 없고요.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접을 수 있는 그런 관절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벌렸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공되어 있는 이 칼 같은 거, 큰 대검 같은 거는 여기 팔 뒤쪽에 있는 여기 조인트 근형에 이렇게 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공되어 있던 이 체인은 여기 볼관절 있는 쪽을 등 뒤로 꽂아주고요. 그리고 무기 있는 쪽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큰 조인트 근형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저기다가는 뭘 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체인까지 달아줄 수 있어요. 체인 볼관절들이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 조금 더 멋있게 연출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여기 얼굴 뒤에 스위치 눌러주면은 이렇게 눈에 빛이 나옵니다. 어우, 꽤 세네요.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 여기 스위치를 눌러주면은 무기에서도 LED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가 안쪽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볼관절 빼면은 이 흰색 버튼 엔진 쪽에서도 발광이 가능한 그런 기믹을 가지고 있고요. 불빛이 은근히 셉니다. 아직까진 제가 고관절이 괜찮은데 솔직히 안 부셔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멋있어도 됩니까 진짜? 와, 크기랑 저 포스 진짜 스튜디오 시리즈가 정말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쇼크웨이브가 와, 너무 멋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캐논 무게가 조금 나가기 때문에 팔이 조금 처지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예, 이번에는 블랙맘바 쇼크웨이브의 변신 영상입니다. 솔직히 허벅지 고관절 쪽이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변신은 한번 시켜봐야죠. 제가 스튜디오 시리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고관절이 대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제 거는 괜찮은지 확인해 보려면 그 강을 한번 건너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스튜디오 시리즈 쇼크웨이브 변신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여기 팔, 여기 조인트 양쪽에 걸려 있는 거 빼주시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등 부품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이중인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딱 빼주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안에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돌아가는데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이쪽이 조금 소리가 이상합니다. 이쪽 소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라체 소리 괜찮은데 아무튼 이렇게 다리 벌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끼기 전에 여기 발을 벌려줄 건데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요. 다리를 이렇게 살짝 뻗어 앞쪽으로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착시켜주고요. 뭐 여기 모양은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을 살짝 앞에 보게끔, 정확히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고정되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 이렇게 군형에 맞게끔 껴주시면 됩니다. 방향 맞춰서 이렇게 얼굴 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올려주고요. 여기 뒤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요. 앞쪽으로 좀 당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조인트 이렇게 껴주고요. 꾹 껴준 다음에 여기 얼굴 쪽은 제가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가리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일단은 이렇게 얼굴을 좀 가리는 식으로 해 놓을게요. 저 이빨이 좀 징그러워서. 여기까지 해주셨으면은 이제 여기 뒤쪽 해주실 건데, 이 팔을 끝까지 옆으로 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옆으로 끝까지 어깨를 올려준 다음에 안쪽으로 넣으실 건데요. 여기 조인트 구멍 쪽이 천장 쪽을 향하게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가운데 저쪽 맞게끔 이렇게 그냥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같이 맞물려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등 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가지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조인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조인트 군형에 맞게끔 꾹, 여기도 꾹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등에 힌지 요 조인트 여기 구멍에 맞게끔 쫙 펴주면서 안쪽으로 안착되게끔 이렇게 해주고요. 팔은 이렇게 손가락 벌려서 그냥 쭉 내려주면 돼요. 펴서 내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팔을 쭉 펴준 다음에 안쪽에 있는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안쪽에서 여기 구멍에 맞게,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밑에 쪽에 있는 조인트 여기랑 맞게끔 그냥 꾹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내려주고 뭐 손은 밑으로 내려주고 방향 맞게 해주고 이런 앞에 뿔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은 이제 블랙맘바 쇼크웨이브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되게 쉽죠? 별로 할 게 없어요. 일단은 이제 외계 비클, 외계 탱크 같은 그런 비클을 가지고 있는데 뭐 변신 조형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 보니까 멋있긴 멋있어요. 일단 이 크기 자체가 워낙 커가지고 이 밑에는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뭐 굴러가는 것도 가능하고 이제 블랙맘바에는 뒤에 이렇게 LED가 있죠. 그래서 뭐 부스터처럼 이렇게 LED를 켜줘서 조금 더 멋있는 연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고관절은 괜찮아요. 이럴 리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양품을 받는 적이 거의 없는데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뭐 언제 부러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막 움직였고요.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차피 부러지고 이거는 부러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제품을 받은 거기 때문에 막 움직였는데도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얼굴 이렇게 앞에 잘 가려줄 수 있고요. 이렇게 뭐 배면 부위도 잘 나왔고요. 이렇게 뒤에 부스터, 아우 불이 세요. 옆에 이렇게 체인 비슷하게 체인도 그렇게 막 흐물흐물거리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여기다 껴줘도 되나봐요. 모르겠어요. 설명서가 없어요 일단. 아무튼 일단 스튜디오 시리즈 쇼크웨이브 자체가 너무 멋있게 잘 나와준 제품이에요. 도색이나 뭐 이런 것도 멋있었고 뭐 그것도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서 크기를 더 키우고 LED를 막 추가해주고 이러니까 쇼크웨이브 자체가 조금 막 우락부락하고 멋있는데 크기까지 크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단점으로 꼽자면은 이제 뭐 고관절에 파손 이슈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손에 캐논 든 손이 아무래도 무겁기 때문에 조금 잘 처지고요. 그리고 다리 고관절이 라쳇은 있는데 조금 막 다리가 쓱 미끄러운 데다 두면은 다리가 쓱 미끄러지고 또 아니면 앞으로 하는 그런 고정성이 많이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이 제품은 파손 이슈만 없어도 어차피 정품이 아니고 짭제품이에요. 그리고 크기를 이만큼 키워놨기 때문에 그냥 가성비로 만족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파손 이슈만 없으면, 고관절만 안 부러지면요. 저도 그것만 안 부러지면 진짜 멋있어요. 이거 진짜로 색감이랑 포스가 진짜 멋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블랙맘바 쇼크웨이브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